전 세계가 한류 바람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한국의 정원 양식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수려한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계절의 변화가 뛰어납니다. 게다가 천혜의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인 풍토경을 지닌 곳이어서 옛 선조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왔는데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문명을 만들고 그 문명 안에 자연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원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의 정원은 유독 계절의 변화가 민감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봄이면 꽃이 움트는 것에서 생명의 신비를 느꼈고 여름엔 시원한 녹음 밑에서 여유를 즐겼으며 가을이면 단풍과 열매로 풍성한 결실을 만끽했죠. 그리고 추운 겨울엔 고독을 느끼게 하는 시각적 효과까지 주었는데요. 한국식 정원은 이런 계절의 변화와 시각적인 조형 원리를 적용했고 또 청각과 후각, 미각 등의 요소를 가미해 인간의 오감을 활용한 정원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중국과는 전혀 다른 순수한 자연 풍경식 정원 양식이었습니다. 예로부터 한국의 민가에서 후원을 가꾸는 건 기본적인 일이었고 이러한 후원 양식은 일본과 중국에선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이었죠. 일본은 불교의 일반적 사상과는 다른 정도 사상과 신선 사상 그리고 여러 가지 특수한 문화가 섞여 있으며 중국 같은 경우엔 정원에도 유교 사상과 도가적 사상이 융화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의 조경학자 정정수는 중국의 조경에 대해 자연을 통째로 옮겨온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며 특징을 설명했는데요. 이어 중국의 유명한 호수들만 봐도 하나같이 바다처럼 넓고 우악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정수 학자는 동양 정원의 대표국으로 떠올라 프랑스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일본식 정원에 대해서도 인위적이라고 표현했죠. 그간 일본 양식을 추구해온 프랑스 또한 자연을 지배하는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살펴보면 권위적인 대칭축과 엄격한 기하학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국왕은 인공과 황금의 힘에 의해 자연을 개량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한 말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원 양식은 순수 그 자체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 즉 무의 자연을 추구하는 게 한국식 정원인데요. 한국에 있어서 정원을 조성한다는 의미는 자연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일을 뜻합니다. 자연의 순리를 근본으로 삼아 지세를 함부로 변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흙이 습지이면 습지에 알맞는 나무를 심고 습지에 배수시설이나 객토를 해서 토지를 변형시켜 자연을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나무 하나를 심어도 인공적인 모양을 내는 관상수를 심지 않았는데요. 이와 다르게 정교한 일본 정원과 거대한 중국 정원은 처음엔 인상적이지만 볼수록 질립니다. 반면 한국 정원은 시간이 갈수록 다시 보고 싶은 음식으로 치면 우러나오는 진국처럼 정신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한국 정원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전남 담양의 소세원도 이미 그 아름다움이 전 세계까지 전해져 있습니다. 특히 소세원 안의 광풍각은 한국의 누각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균형이 잡힌 걸로 유명한데요. 이곳은 1530년부터 조광조의 제자 양산보가 3대에 걸쳐 조성한 정원으로 한국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죠.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소세원은 개울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물길을 막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소세원에서 사람들이 먹는 식수인 정천에도 고개를 숙이면 나무가 투명한 물속에 비쳐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나무 하나도 쉽게 베지 않아 또 하나의 그림 같은 풍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잦았던 옛날에는 자연마저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고 자연은 엄격히 통제되어 나무들은 가지치기를 통해 가지런한 모양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또 연못과 같은 공간은 무조건 원이나 사각형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지녀야 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함으로써 이제는 정원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연을 지배한다기보다는 한국처럼 자연에 녹아드는 것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일본식 정원을 동경하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는 몇 년 전부터 한국식 텃밭이 들어섰고 파리 7대학 중앙 건물에도 솔섬 정원이라는 한국식 정원이 만들어졌는데요. 3년간의 공사 끝에 조성된 솔섬 정원은 한가운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고 호랑이와 십장생 무늬 등의 그림이 그려진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식 정원이 커다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어느 한국인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황지의 정원 디자이너입니다. 그녀는 프랑스 동부 도시 롱스르소니에서 공원의 순천만 정원 모티브를 딴 펄 어머니의 손바느질 정원을 선보였는데요. 한국 작가의 정원이 유럽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원래 네덜란드 정원 박람회에 출품했던 작품이었으나 이를 눈여겨본 프랑스 롱스시 시장이 장소를 제공할 테니 그대로
옮겨줄 수 없겠느냐 요청해서 이전이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이 대규모 정원은 1600여 평의 공간에 한국 정원으로서 영구 보존되었는데요. 황제 디자이너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정원 박람회인 첼시 플라워쇼에서 2011년 최고상과 금메달이 동시 수상한 데 이어 2012년 역시 첼시 플라워쇼에서 최고상과 금메달을 수상해 국제적인 정원 디자이너로 발돋움했습니다. 또 2012년엔 일본 가등유 월드컵에서도 세계 10대 작가의 한 명으로 초대전을 갖기도 했죠. 롱스시에 한국식 정원이 들어서자 프랑스 시민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들은 한국 정원에 대해 무척 신기했고 특히 어머니의 손바느질이라는 제목처럼 바늘과 실로 땅을 연결하는 조형물이 마치 프랑스 땅과 한국 땅을 연결시켜주는 것 같다며 인상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이 가져다주는 느낌이 좋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고 하네요. 일찍이 한국 정원의 가치를 높이 산 외국인도 있습니다. 바로 호주의 정원 디자이너이자 작가인 질 매튜스인데요. 코리안 가든의 저자 질 매튜스는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과 특별함에 오래전부터 주목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이나 일본의 정원에 비해 한국 정원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어려웠던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하면서 이후부터 한국의 정원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두 자녀를 입양하고 남편 일 때문에 한국에 머물게 될 정도로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20여 년 동안 9번이나 한국을 다녀올 정도로 큰 열정을 보였죠. 그녀가 바라본 한국 정원의 특색은 소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힘을 지녔다는 데 있었습니다. 질 매튜스는 거대하거나 자연을 짓누르는 느낌이 없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어우러져 있는 게 한국 정원의 특징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호주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것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정원에서 지속가능한 것은 바로 식물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라며 한국에선 정원이 조성되면서 식물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기후에 적응을 해왔고 또 건축물 또한 그 지역 자재로 만들어졌기에 훌륭한 조화를 이뤘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호주의 정원은 한국에서 겪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우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식물에 대하는 자세도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에선 나무가 죽으면 그걸 뽑아버리고 새 나무를 심지만 한국에선 죽은 나무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한국에선 그것마저 자연의 순리로 보기 때문이었죠. 질 매튜스는 한국의 정원은 역사 속에서 그 자리에 다시 지어지고를 반복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죠. 한국 사람들처럼요. 험난한 역사에서 한국 사람들은 강이나무를 이겨내 여기까지 왔어요. 한국 정원이 지닌 아름다움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는데요. 우리에게 자연은 그 자체로 바라만 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연 그 자체를 데려다 놓는 한국식 정원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자유를 주는 이상적 정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거칠고 투박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추구하는 한국식 정원이 앞으로도 세계인들에게 많은 평화로움을 선사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